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1일 새롭게 취임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변광섭 대표이사를 모시고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유는 저는 좀 오랫동안 지역의 문화 현장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청주시 문화재단에 한 18년, 17년 정도 일을 했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재단 출신이 대표이사가 된 거고요. 문화재단 이 2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출신이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시민사회의 기대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그만큼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적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주의 문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매 순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그 변 대표님께서는 언론인 출신이면서 예. 문화기획자로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주문화재단에서 16년 동안 이제 몸담으셨고 예. 거기서 바로 이제 대표이사가 되신 유일한 또 처음 되신 분이시고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나름 감회도 새로우실 텐데 우리 지역의 또 문화에 대해서 너무 또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계획, 그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실 텐데 예. 어떤 그 우리 문화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기대하는 분도 많고 네. 또 우려하는 분도 적지 않은 걸 제가 잘 알고 있죠.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계신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총괄부장만 제가 14년을 했고요. 네. 직지축제, 읍성큰잔치 또 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같은 크고 작은 지역의 행사를 기획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문화재주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담배공장을 불 꺼진 담배공장의 문화의 불을 지핀 최초의 사람으로 네. 기록될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이 도시의 그 새로운 문화의 어떤 그 이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분들은 정말로 변광섭이라는 사람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돼서 제대로 청주의 문화를 제대로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할 것이다. 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제 어깨가 무거운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우려 섞인 그 이 시민들의 반응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두 가지의 기대와 우려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청해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 우리 좋은 재단을 만들고 좋은 문화 도시를 만들고 좋은 어떤 그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온 힘을 다해야겠다라는 다짐의 어떤 그 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주의 새로운 그 이 문화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청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도시, 문화 콘텐츠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온 힘을 다 쓰겠다는 것이 저의 사실은 다짐이자 네.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도시의 청주시를 다시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문화재단으로 대표를 취임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변화라든지 네. 변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콘텐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큰 도시에서부터 작은 도시까지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콘텐츠를 그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콘텐츠가 무엇일까? 우리 청주는 어떤 콘텐츠를 살리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청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임 사에
또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 또 우리 기관단체, 시민예술 이런 그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주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콘텐츠로 특화를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취임식인데요. 네. 취임식도 그래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경청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의 취임사를 읽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역시 청주형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달라. 그 콘텐츠가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고 산업이 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는 관광, 네. 경제 이걸 통해서 청주의 새로운 10년, 청주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달라는 열망이 있었다는 걸 저는 확인했고 반드시 그걸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또 공간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의 그 취임식 했던 공간도 동부창구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네. 담배공장이죠. 이 담배공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우리 성안길이라든지 또 우리 문희, 초정, 상당산성 지역의 곳곳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유무형의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그다음에 청주의 콘텐츠를 청주의 공간에서 청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마음껏 희망하고 그 희망과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저는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콘텐츠를 특화하는 일, 청주의 공간을 살리는 일, 청주의 문화적 인재, 문화예술의 그 다양한 사람들을 키우는 일, 이 세 가지에 저는 주력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변 대표님께서는 그 청주만의 DNA를 갖춘 콘텐츠를 찾고 특화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예. 그 청주만의 콘텐츠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도시가 그 도시의 그 아우라를 표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슬로건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브랜드고 콘텐츠일 텐데요. 청주 하면 좀 많은 분들한테 묻습니다. 청주가 직지도시입니까? 청주가 문화도시입니까? 청주가 공예도시입니까? 아니면 청주가 교육도시입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외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청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청주의 문화적 콘텐츠,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지 않구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예, 지금은 교육도시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네. 근데 예전에는 청주가 교육도시였어요. 그럼 왜 청주가 교육도시였을까? 교육 안에 사람을 키우는 일을 중시했다는 얘기고요. 교육 안에 지역의 공간, 지역의 자원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청주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죠?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의 어떤 가치를 제가 주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주의 공간은 갈 데 없다, 볼 곳 없다, 뭐 먹을 것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갈 곳 많은 곳이고요. 볼 것도 많은 곳이고 먹을 것도 많은 곳인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지 않은 게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청주 십경 이런 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죠? 그쵸. 청주를 대표하는 뭐 맛의 뭐 다섯 가지. 예? 청주를 대표하는 풍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놀거리, 그렇죠.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 몇 이런 그거를 좀 체계화하지 않은 게 문제 같아요.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체계적으로 다듬지 않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를 짚어보는 일, 공간의 가치를 살펴보는 일, 그 안에는 성안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화산업단지 같은 문화제조창, 그 다음에 뭐 이 문희, 상당산성, 초정 이런 그 이 소중한 우리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또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특장점을 살려서 청주형 로컬 콘텐츠를 만들 거냐 이것도 우리 재단이 우리 시민사회랑 함께 고민을 하고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콘텐츠를 발굴해서 특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준비하고 있는 그 창작 오페라 청주알이라는 공연도 콘텐츠 발굴로 추진되는 무대라고 하는데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청주알이랑 우리 시민들이 청주에도 아리랑이 있었나? 네. 라고 그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실제로 청주에서 불려졌던 노래는 아닙니다. 물론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청주 아리랑이 일부 불려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국 정암촌이라는 곳에서 일제강점기 때 청주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제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이주를 하죠. 네. 거기서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면서 고향이 그리울 때 불렀던 노래가 청주 아리랑입니다. 예. 이거를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가 벌써 3년째 이제 그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무대에 올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이 청주의 콘텐츠를 살리는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과 초종약수와 관련된 것도 그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다양한 그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청주 읍성을 중심으로 한 이 역사 문화적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또 콘텐츠로 살리는 일도 있을 거고요. 뭐 근대에 와서는 우리 담배공장에 그 아팠던 산업유산의 이야기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 자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청주 아리랑도 콘텐츠 발굴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이런 결과물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 자산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표님 페이스북을 예. 보니까 아 그래요? 훔쳐오셨나요? 그 젓가락 그 국제 젓가락 행사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면. 네네네. 사실은 젓가락을 청주에서 왜 했느냐 처음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청주하고 젓가락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위성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작은 시대의 지성 올 초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네. 선생님을 저희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의 명예위원장으로 모시면서 이분을 통해서 청주의 문화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청주의 콘텐츠를 한중일 삼국 동아시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가 젓가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제가 젓가락 페스티벌을 했고요. 그때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콘텐츠를 가지고 일본, 중국으로도 가고 이 태국 가서 전시회도 하고 유럽 가서 전시회도 할 정도로 오히려 우리 지역 사람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뭐 코로나 등등의 이유로 그냥 다 끊겼어요.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도 끊겼고 젓가락 페스티벌도 사업이 중단됐고 젓가락 제가 연구소도 만들고 젓가락 협동조합도 만들었고 젓가락 그 문화상품도 만들었는데 네. 이 사업이 다 중단된 거예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단된다면 안 되죠. 사회적 네. 합의 과정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없이 중단된 게 가장 안타까워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네. 살릴 수 있는지 등을요. 알겠습니다. 자, 내년이면 13번째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지요? 이제 비엔날레라는 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2년마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비엔날레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럼 왜 2년마다 할까? 다른 축제들 거의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4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 하는 건 그만큼 준비 기간이 탄탄해야 되는 것처럼 2년마다 하는 것도 준비 기간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그 7월에 이제 총감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네. 지금 주제도 확정을 해서 지금 12월 중에는 이제 프레스 업데이를 통해서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요. 또 전국 국제 공예 공모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총괄 부장을 14년 했습니다. 네. 뭐 잘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겠습니다. 그죠? 그 간의 과정을 보면 올해 작을 준비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내년 가을에 열리는 2023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는 역대 그 어느 행사보다도 푸짐하고 알차고 전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고 세계가 함께하는 정말로 글로벌 축제로서의 그 이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공예 비엔날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담배 보관 창고에서 이제 문화 창고로 변신한 동부 창고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올해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활용도 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담배 공장 안에는 네. 거의 한 3만 평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큰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안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라는 네. 이름의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제조창이라고 해갖고 큰 메인이죠. 사실 네. 5층 그 규모의 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이제 문화제조창 공간이네요. 네. 저 안에서 공예비엔날 열리는 거고요. 그 뒤에는 첨단 문화산업단지라고 해서 좀 그 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동부창고라는, 동부창고만 해도 한 만여 평 됩니다. 네. 그 안에 7개 건물이 있어요. 7개 건물에 이제 이번에 12월에 마지막 7번째 건물을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동부창고가 하나는 시민문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간, 또 하나는 예술교육을 컨셉으로 한 공간. 그러니까 청주 시민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나누고 동아리 활동 같은 네.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술로 꿈을 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문화와 그죠? 생활문화와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예술 놀이터 기능이 함께 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만한 공간이 대한민국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 3만여 평의 공간, 또 동부창고 같은 그런 그 이 아우라가 도심 한복판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공간을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공간으로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문화가 활성화되고 예술교육이 365일 끝없이 펼쳐지고, 여기서 우리 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문화로 예술로 꿈을 꾸고 펼치고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려고 할 거고요. 이미 조성이, 단지 조성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저의 다짐 또는 시민들의 열망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오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만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뭐 이제 대표님도 그 대표 취임하시면서 여러 예술인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 지역 예술인들 사실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좀 먹거리 라든지 우리 예술인들이 맘 놓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조성, 이것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텐데 예. 또 그 대표님이다 보니까 많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 출신의 대표님이다 보니까 많은 예. 목소리를 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예.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우리 재단 이름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산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약칭 문화재단이라고 쓰는데 문화예술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청주야행 같은 이제 지역의 축제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주관도 해야 되고, 또 문화제조창이나 동부창고나 또 문화산업단지 같은 또 김수현 드라마톨 같은 네. 문화기반 시설도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 문화산업 중에는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게 있고요. 글로벌 게임 센터가 있고 영상위원회가 있고요. 김수현 아톨 같은, 그러니까 문화예술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산업을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저희 재단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콘텐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청주형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경제 기반 그죠? 산업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문화예술로 가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로 만들 수도 있고 춤과 노래 그렇죠. 또 뮤지컬 이런 다양한 문화상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우리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역할이고 임무니까. 그런데 우리 재단만의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민사회랑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그다음에 매 순간 직원들하고 업무 공유를 할 때도 아예 그냥 관련된 그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 또는 문화예술 전문가를 업무 공유 회의를 할 때 반드시 배석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현장 가서 현장의 전문가랑 같이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내년도에 사업에 직접 반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할 때도 같이, 사업을 할 때도 같이, 그 다음에 뭐 콘텐츠를 개발할 때도 함께.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의 각계 각층의 전문가, 시민사회 또는 예술단체들이 각각의 맞춤형 그 참여와 협력 연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의 성과가 훨씬 배가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성과도 같이 나눠가져야 되니까 그 성과는 저희 재단의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나눠가질 건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 순간 또 매 사업마다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 또 이 지역에 관련된 단체와 함께 할 거고, 시민들이 거기에 중심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우리 그 이 직원들하고 함께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어쩌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습을 한다든지 또는 보완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직원보다도 더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죠. 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열정, 그들의 또 이 재능을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건가를 우리가 고민하면 우리도 쉽죠. 우리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왜 어렵게 하냐고요. 쉽게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성과를 내는 지속 가능한 문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뭐 조금씩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외에도 네. 자치단체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또 뒤따라야 될 텐데 네. 타시도에 비교해 볼 때는 우리 지역 자치단체 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다시 타시도랑 비교하기 이전에 저희 청주는 어떠한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문화로 먹고 살겠다고 선언하는 도시가 정말 많아요. 네.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범석 시장님이 이제 이 아마 선거 과정 중에서 다양한 그 경청, 네. 그죠?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청주는 갈 데가 없어. 노잼 도시야. 이런 얘기가 많이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노잼 도시를 꿀잼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꿀잼이 아주 중요한 그 정책 아젠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이제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어떤 그 이 당면 그 과제가 바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나 문화적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 거냐. 결국은 그걸 관광 자원으로도 가고 꿀잼 도시로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사실은 저는 문화 전문가지만 네. 우리 이범석 시장님은 문화 전문가가 아니죠. 행정 그렇죠, 전문가죠. 그런데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니 특히 그 중심에 이왕이면 청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재단에 주문한 것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산업의 콘텐츠를 청년 정책하고 연결시켜라.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고 함께 할 거다. 청년이 행복해야지 청주가 행복해질 거고, 청년이 저 우리 문화제조창 그다음에 성황길 같은 그 원도심 이 일원의 구석구석에서 청년들이 창업 창직 마음껏 그 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줬을 때 청주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중심에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백배 공감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지금 신이 났어요. 예, 예. 아 그럼 왜냐면 우리가 글로벌 게임 센터, 콘텐츠 코리아 랩, 동아시아 문화도시, 그다음에 법정 문화도시, 공예 비엔날레, 동부창고, 영상위원회 하는 사업의 핵심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들을 육성해서 로컬 크리에이터까지는 양성을 하는데 현장에서 창업하고 창직하고 하는 환경 만드는 거는 사실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피우표, 네. 예산을 포함해서. 아, 그럼. 그런 거를 청주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로 꿈을 마음껏 펼치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이제 앞으로 당분간 최적의 조건, 최적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 문화재단이 그 중심에서 일할 거고요. 문화가 중심이 되고 청년들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마음껏 그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청주의
어떤 새로운 르네상스를 펼치는데 힘쓸 겁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조금 천천히 출발한 감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이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힘쓸 겁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정책, 청년 창작자 양성, 또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점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청년 예술인들 또 양성에도 굉장히 좀 뭐 독보적으로 이제 좀 많은 발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은 저희가 매년 통계를 해보니까 청년들을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역량 강화하는 일에 한 매년 한 420명 정도를 그 배양을 해서 키웠어요. 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들이 현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근데 공연, 전시 또는 뭐 도시 재생 또는 공예 이런 걸 영상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장에서 창업을 하거나 창직을 하려면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본에 대한 문제, 그죠? 또는 공간에 대한 문제. 그렇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이 저희가 교육은 많이 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데는 힘써왔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 접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 우리 청주시와 아주 손을 잡고 이 부분 앞으로 아마도 저희가 좀 조만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4년 내에 청년 청주형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크리에이터를 2,000명 양성하려고 합니다. 2,000명을 아예 제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들한테 창업과 창직의 생태계를 만들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멘토링, 그 멘토와 멘티가 들어가서 함께 그들의 어떤 그 역량을 더 키우고 응원하는 환경도 만들고 그들이 함께하는 어떤 그 큰 무대도 하나 만들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살맛 나는 청주를 만드는 거죠. 그 핵심에는 청주형 로컬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청주의 문화 자원, 관광 자원, 역사 자원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뭐 우리 청주가 디저트 뭐 도시 뭐 이렇게 디저트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연극이라든지 공연 이런 그 무대에 올린다든지 이런 거를 직접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그 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문화 중심에 청년이 있도록 하려고 함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많은 그 이 분들이 예, 저희 지역 출신의 이제 문화 활동가가 청주시 문화재단 대표로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축하해 주시고 응원을 그 해 주십니다. 그 기대 헛되지 않도록 그 힘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콘텐츠가 있는 청주, 그다음에 스타 공간이 있는 청주, 그리고 사람을 문화예술 분야에 사람을 키우는 청주를 만드는 데 힘쓸 거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청주가 정말로 문화도시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세계로 미래로 뻗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환경, 문화플랫폼을 만드는 데 힘쓸 겁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그 꿈을 펼치고 나눠가질 수 있도록 저도 힘쓸 테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그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대표님의 이 뜨거운 열정과 함께 우리 청주시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 시켜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변광섭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